우리 가족 식사는 두릅 계란전이에요. 두릅 계란전에다가 어제 샐러드 두릅 넣은 샐러드에다가 자색 귀리 고구마 밥에다가 또 코다리 백김치국이에요. 코다리 백김치국에 두릅전에다가 이 자색 고구마 귀리 밥에 샐러드에 우리 밭에서 한 샐러드로 이렇게 오늘 한상 차렸어요. 두릅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 그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풍부하고 이렇게 질병, 전염병에 저항력이 많고 면역력이 강하다는 거예요. 오늘 식사들은 거의 다 밭에서 두릅은 우리 뒷마당에 있는 것들 캤고 뜯어 놓은 것이고 양배추니 이런 야채 같은 거 자색 고구마 밥막 이런 것들은 전부 집에서 많이 나는 야채들을 이용한 밥이라서 너무 자급자족한 식단이고 건강에 너무 좋은 식단이죠. 두릅 계란전은 참 서울에서는 너무 백화점 가면 서너 개 넣어가지고 너무 비싸게 팔아서 이 자연산 두릅이 뒷마당에서 참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. 오늘은 두릅전에 코다리 백김치 무국에다가 샐러드에다가 자색 고구마 귀리밥을 먹는 거예요.